바로 그냥 버튼 눌러봅시다. 궁금하네요. 싫어요! 이거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궁금하지?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Don't Do It. 제발 하지 좀 마. 라는 제목의 공포 게임입니다. 뭐죠? 이 눈앞에 있는 거 캐로베로스인가요? 어쨌든 이 버튼을 누르지 말라는 그런 뉘앙스의 게임인 것 같은데 전 무조건 이 버튼을 누르러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런 거는 궁금해서 못 참아. 3개월 전에 어떤 실험실에 고용됐대요. 뭐 생체공학팀이라네요. 생체공학부서. 원래 있는 제한된 시설, 접근 금지 구역. 이 건물에 접근 금지 구역, 통제 구역에 들어갔어요. 어쩌라고요? 누군가 말하길, 우리가 만약에 너무 호기심이 많다면 우리는 실직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너무 호기심 갖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맞나? 호기심이 많으면 실직하겠지만 지금 들리는 이 소리가 난다면 어떨까? 어느 날은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래층에서 한 무더기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를 봤었어. 근데 그 사람들을 그 이후로는 다시는 본 적이 없었지. 그래서 실험실 그 매니저한테 내가 가가지고 이 의지된 일이냐 물어봤는데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하시죠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매니저한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얘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숨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이 실험실에서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 좀 제발 시키는 일만 좀 해라. 여기 어디지? 내 주머니에 뭔가가 있네. 녹음기. 녹음기 재생할 수 있어. 오우, 너무 시끄러워요. 그냥, 어? 문이 있네? 잠겨있네? 그냥 스토리 파악하지 말고, 나는 일단 그 빨간 버튼을 눌러야 쓰겄다, 이 말이야. 자, 가자. 빠르게 갑시다. 소리를 꽤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소리가 크. 카드키가 필요하대요. 닥터 니구옌스의 카드키가 필요하대요. 그게 여기 있겠지. 샤타파가 오예, 키카드 먹었죠? 이제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죠? 이게 시야가 좀 많이 어둡네요. 앞에 아! 깜짝이야. 앞에서 뭐가 튀어나와도 전혀 모르겠는데? 이 시야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코앞에 뭐가 있어도 모르겠어. ESC 누르면 꺼지나? 옵션이 없네. 뭐야 저거. 응? 헉! 여기 나중에 둘러보고 여기가 내가 왔던 곳이군. Observatory. 관찰실이라는 뜻인가요? 어우! 여깄다. 야, 찾았다. 누르자. 아, 아니야. 조금만 더 주변을 둘러보고 눌러야 될 것 같아. I need a card key. 저기 건너편에 뭐가 있는데? 꾸물럭대는 뭔가가 있는데? 일단 여기부터 보자. 그래서 뭘 키우고 있는 거야. 3D 모델링 하다가 말았네. 열심히 만들다 말았어, 지금. 귀찮아가지고. 너무 어둡잖아요. 미안. 미안. 뭔 소리지? 헉!
21번 샘플이 사라졌네. 잣됐네. 뭐야, 이거. 무슨 화면이야? 유즈 넘버패드 12345678. 오, 신기한 걸? 12345 다섯 글자네요. 샷업. 카드키를 얻었구요. 아니, 이 대문짝만한 글자는 도대체 뭐야? 왜 있는 거야, 이거? 아까 카드키 필요하다고 했던 그 방으로 가봅시다. 여기가 맞나요? 열리나? 오, 이 건너편에 뭐가 있네요? 아, 보통 문 열자마자 바로 튀어나오지 않아? 아, 나문 열었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괜찮은 줄 알았잖아. 처음부터야? Oh my god. 자, 이번엔 바로 그냥 버튼 눌러봅시다. 궁금하네요. 싫어요! 이거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별의별 삽질 다 했다가 맨 마지막에 누를 거야. 그래야 분량이 나오지. 궁금하지? 자, 일단 여기에서 이상한 부금이 나오거든? 좀더 가까이 가면? 일단 끝까지 가봅시다. 헉! 사람이 죽어있어. 키를 가져갈 수 있는 Don't do it. 제발 하지마. 그리고 키가 있어요. 키를 집었어요. 테이프도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관찰실에 있는 그 괴물이네요. 저기 사람이 목매달아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가봅시다, 다시. 혹시 말이야, 그 케로베로스 같이 생긴 괴물, 문 열고 도망갈 수 있나? 아저씨. 아니, 문이 자동으로 닫히나? 아니, 엄청 커다래, 얘가.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실루엣으로만 봐도 엄청 커. 갔다가 뒤로 빠꾸 해볼게요. 아, 이거! 아, 얘가 반응을 안 해가지고, 완전 가까이 가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뒤지네. 얘가 너무 빨라가지고. 드디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끝냈습니다. 빨간 버튼, 누르러 가보겠습니다. 이 컨트롤 패널을 열기 위해서 키가 필요하군요. 그 키를 얻기 위해선 아까 갔던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상한 소리 무시하고, 열쇠 얻고, 시끄러워! 뭐라는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왜 자꾸 쏠라쏠라야. 자, 빨간색 키카드 먹고, 이 키패드 숫자를 뭘 입력을 해야 되지? 자, 열쇠를 이용해서, 오, 자동으로 열렸네요. Don't press it. 누르지 마. 싫어, 임마. 괴물 나오나? 오씨. 야, 괴물 나왔어. 그럼 여기는 괴물이 없어? 오. 사람들이 매달려 있네요. 일단 문을 닫읍시다. 무서우니 여기로 들어오진 않겠지. 괴물 짱 크다 진짜. 버튼을 눌렀더니 괴물이 탈출했어요. 이 시체들한테 가까이 못 가요. 너무 어둡다. 뭐 어떻게 하라고? 접근 금지구요. 관리자만 들어올 수 있음. 여기에서 사람을 배식하고 있었구나, 저 괴물한테. 근데 뭐나 어떻게 이 방에 들어왔는데 가까이 못 가요? 그냥 투명한 벽으로 막혀 있어서. 일단 얘가 지나가면. 그냥? 이분 다시 못 여네? 오, 스파라시.
아니 이거 비밀번호를 알아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알지? 아 여기 철창이 열렸구나. 어, 이 뒤쪽으로 올 수 있었어. 어쩌라고. 어, 여기 뭐가 있네. 63147. 지금 채팅창으로 가려서 안 보이는데 63147이었네요. 키패드 비밀번호가 3147. 뭔소? 뭔소? 당김. 오, 위로 올라왔다. 오, 탈출이다! 난 살았다, 자식들아!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시설이. 왜 짱 무서워. 내가 버튼 하나를 누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야? 뭐야, 이거. 와, 바깥으로 나오니까 괴물이 더 많이 있어. Ladies and gentlemen, I am proud to present to you an army of Tolumnus. 오, 얘네들을 풀어줘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얘기한 건가? 그러니까 아, 이게 의도한 건가? 저 버튼을 일부러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누르게끔 유도한 건가봐. 높은 사람이 지금 저 텔루미너스인가? 저 명칭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크게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버튼을 일부러 누르게끔 의도한 것 같아요. 높은 사람들은 멀찍이서 구경하고. 오, 마지막에 이런 소소한 반전이 나쁘지 않았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빨간 버튼 눌렀을 때 훨씬 더 기상천외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좀 노말노말했어요, 버튼 자체는. 그래, 괴물이 튀어나오니까 누르지 말라고 했겠지. 돈 두잇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냥 정말 짧게 즐길 수 있는 공포게임이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